매일 1000번씩 90일 동안 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은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바프록터. 문화는 패러다임이다. 국가도 패러다임이 있고 집단도 패러다임이 있고 물론 개개인도 패러다임이 있다. 패러다임들은 깊숙이 뿌리 박혀 있고 사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기괴한 점은 이렇게 우리 삶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코딩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쓴 것이다. 우리의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 잠재의식 프로그램은 우리 행동을 조종하며 이 프로그램은 90%가 넘는 대부분의 확률로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아주 바꾸기 힘든 것이다. 컴퓨터에서 꺼내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진실되게 고치고 변화되어야 한다. 그걸 위해선 막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단련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소수의 사람만이 변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모두 마인드의 표현체이다. 마인드는 물체가 아닌 하나의 움직임이다. 때문에 막대한 교육적 일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 교육 체계는 가르치지 않고 있다. 단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다. 많은 분들이 이 분야를 공부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많다. 진정한 본인 스스로를 아는 방법은 본인 분야에 똑 부러지고 결과를 낸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80%의 교육자들은 본인이 교육하는 걸 해본 적이 없다. 당신이 해본 적이 없다면 당신이 완벽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이 뭘 아는지가 아닌 뭘 하는지가 중요하다. 수년 동안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는 방식은 학력에 따라 그들의 지식에 기반해서이다. 학력은 그들의 지식을 뜻하지 않는다. 그들이 뭘 하느냐를 봐야 한다.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는 아주 행운이었다. 나를 처음 도와준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나에게 나폴레옹 힐의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을 소개해줬다. 그는 본인이 하는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면 원하는 무엇이든 얻을 거라고 하였다. 그 말은 안 믿었지만 그가 그걸 믿는다는 것을 믿었다. 누군가의 말을 믿기 전에 나는 그들의 결과를 먼저 보았다. 이건 나에게 인생의 지도원칙이 되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싶다면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한다. 그게 내가 한 방식이다. 그렇게 나는 다섯에서 여섯 명의 사람을 따랐다. 지난 60년 동안 말이다. 나는 이걸 60년 동안 연구하고 있다. 이것이 따르기에 적절한 원칙이라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패러다임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이해한 후에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자신의 패러다임이 무엇이고 어떻게 바꾸는지 알기 위해서 말이다. 종종 받는 질문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이다. 최고의 방법이자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성과를 관찰하라는 것이다. 본인의 행동 패턴, 자신의 생각 패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지, 어떻게 상황을 대하는지, 우리의 행동은 패러다임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말하는 패러다임이란 무의식 속의 수많은 개념들이며 거의 모든 습관적 행동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의 모든 행동들은 습관에서 나온다. 모든 인간의 행동이 패러다임의 조정을 받는다. 하지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하고 물어야 한다. 결과를 내지 않는 행동을 하는데 그걸 심지어 반복하고 있다. 혹은 원하지 않는 결과도 낸다. 하지만 계속한다. 얼 나이팅게일에게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한 기자가 물었다. 얼 나이팅게일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 라고 답했다. 정말 사실이라 믿는다. 대부분의 대화를 보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한다. 그들이 지금 하는 말을 하는지도 모를 것이다. 혹은 뒤로 물러서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생각이란 걸 한다면 똑같은 짓은 안 할 것이다. 내 생각에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조종되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 말이다. 확실한 건 우리의 생각은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부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항상 말한다. 연 1억을 벌고 싶기에 연 1억을 버는 것이 아닌 월 1억 버는 법을 모르니 연 1억을 버는 것이다.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것이 아닌 그들이 외로운 이유는 뜻깊은 관계 설립법을 몰라서 그렇다. 아프길 원해서 아픈 몸을 가진 게 아니라 건강한 몸 관리법을 모르기에 아픈 몸으로 산다. 그러니 자각이 핵심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이 그것을 방해한다. 우린 잘못된 것만 배운다. 우리는 책을 읽고 놔두고 다음 책을 읽고 놔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 많은 책들을 읽기만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보여주길 그들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돈에 접목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자면 무지의 동의어와 같다. 대부분이 끌어당김을 이해하지 못했다. 영화에서 적절히 설명을 못했다. 자세히 들어가지 않았다. 끌어당김은 두 번째 법칙이다. 주요 법칙이 아니다. 모든 것은 진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운동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올리는 것이다. 주파수를 조금씩 더 높이 말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분자 구조들이다. 뇌는 전기적 전환계이며 우리의 진동을 바꾼다.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이다. 반작용이 곧 끌어당김이다. 당신의 주파수와 조화되는 것만 끌어당길 것이다. 원치 않는 것이 삶에 일어난다면 이걸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가 된 것이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틀어야 한다. 당신의 모든 생각과 필요한 것들이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고 한다. 이러면 소용없다. 현재 본인의 주파수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질문을 받는다. 본인의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다. 결과는 사실만을 말하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안 한다.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줄 것이다. 우리는 생각으로 요구를 한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해왔는지 돌아보아라. 결과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것이다. 그게 당신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이다. 당신 삶의 모든 면에서 계속 문제를 가진다면 당신은 잘못된 주파수에 있는 것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파수 말이다. 우린 바꿀 수 있다. 지금 이곳에 음악이 흐르고 있다. 들을 수 없지만 하지만 있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전송이 되어 이곳에도 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귀가 음악 주파수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라디오를 틀면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를 잡아 높은 주파수에 닿아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스스로에게 묻길 바란다. 내 삶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펜을 들고 적어라.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며 내가 왜 살아있으며 왜 아침에 눈을 뜨는지를 적어라. 몇 사람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아 평생 모르며 살 것이다.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다. 두 수익이 있다. 첫 번째는 만족감, 두 번째는 돈이다. 하는 일에 만족감이 없다면 관두어라. 그렇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에 매진해야 한다. 당신에게 원한다. 앉아서 내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가, 어떻게 삶을 보내고 싶나,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걸 행하는 이들이 거의 없다.